지켜야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죽을 때 열흘 후에 깨어난다 하면은 열흘 후에 고생하나 딱 깨어나고 한 달 후에 깨어난다 하면 한 달 고생하나 깨어났는데 지금 어디까지 하면 1년까지 1년 응? 내가 지금 죽는데 말이야 죽은 후에 어쩐지 저거 다 묻어라 어? 묻어가지고 1년 후에 며칠 날 몇 시에 깨어난다 하면 고생하나 파면 꼭꼭 깨어난단 말이야 거의 생명전을 가는 거야 본 공원이나 가니까 하는데 이제 꽤 이제 큰 호흡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할 때는 누가 그 뭐 열흘이나 뭐 하루나 이틀은 기다리신다고 말이야 기다리기 수 없는 게 그것은 시간은 말이야 예? 이 대중들이 정하라기라 한 시간 나라고만 한 시간 나라고 열 시간 나라면 열 시간 나라고 지키기 사람이 있으면 말이지 그건 내 마음 되는 게네 예? 뭔 당신 내 원하는 대로 나갔다기라 바쁠 것도 임마 20분 하라고 20분 하라고 꽤 대개 임마 한 시간이나 두 시간에 해보자 우리가 보면 그럼 열 시간 기다릴 수 있는 게 벌써 한 시간, 두 시간에 완전히 깨난다, 그러면 뭐, 열흘, 십문을 하지, 이거 다 통하는 소리거든. 그, 이제, 무대에다 갖다 갔더니, 모래에 갖다 열흘, 소시집을 갖다 갔더니, 갖다 뿌놓고 말이지. 갖다 뿌놓고, 이제 사람이 죽기거든. 그, 이사들이, 군자 이사들이 이제 갔다 와서, 이제 금실을 해볼 것 같으면은, 맥이 완전히 떨린 동시에 호흡이 끊어졌단 말이야. 완전히 죽은 성장이거든. 그, 뚫뚫 뭉치가만 모래 쓰고, 저 집에 갖다 딱 갖다 이제 눕히거든. 뭐, 놓으면은, 설사 아까 말하고 같이 안 죽었도록 해도 그건 다시는 못 살아나는 거야. 어? 5분이 무시 한 3분만 지나면 다시 못 살아나. 이 와이 죽는 게 못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 딱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세 시간이든 말이야. 정해놓은 시간에 파보거든. 파보로 지만 털털털 일어납니다. 말이야. 그것 누가 든지 한번 귀신이 탐복할지라 하더니 귀신이 탐복할 일이거든. 응? 그건 이제 귀신이 탐복할 일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귀신이 탐복하는데 이리 말하는데 사람 사람이다 다 많이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이야 다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이제 확증이 되느냐 이래면은 이 그럼 우리 인간의 근본 정신이란 건 말이야 근본 정신이란 것은 육체를 떠나서 활동하고 있다 이라 육체를 떠나서 이런데 왜 그러냐면 호흡이 끊어지고 혈맥이 완전히 정지가 되는데 말이야 어? 대뇌에 만든 활동을 할 수 있냔 말이야. 그건 못 하는 기라고, 그건. 미술자기가 못 하는데 완전히 이제 뇌신경 완전히 정제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찌 그 사람이 그 시간, 보통 시에는 거짓말 하지만은, 시계는 혹 틀리단 말이야. 틀지만은, 그 한 번 막 몇 시에 얼마나 끝나서 깨난다면 그 시간 그대로 콕콕 깨나야지 말이지. 그런데 어찌만 뇌신경이 완전히 정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알고 깨나냐, 이 말이야.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면은, 우리 근본 이 정신작용이라는 것은 말이야. 정신작용이라는 것은 신경세포에 관계없다, 이 말이야. 독립해서 있다, 이 말이야. 독립해 있단 말이야. 그건 그리 주장하는 게. 그래가지고, 우리 근본 정신, 이제 그 작용, 근본 정신작용은 말이야. 이 신경, 뇌신경세포를 갖다가 떠나서 독립해서 있는데 말이야. 이것은 언제든지 깨어가고 살아가 있다기라. 언제 깨어가 살아가 있다기라. 만약 언제든지 깨가 살아가 있지 않냐 되면은 말이지. 어찌만 안 되면 뇌신경이 완전히 끊어져, 살이 완전히 송경이 돼가 있고, 어? 열질 몇 자, 어디 땅 밑에 들, 저, 뭐든 나한테 말이야. 어찌만 정신작용을, 정신활동을 해가 있다. 그 시간 되면 다 알고 깨날 수 있냐고 말이야. 그 시간 되면 알고 깨날 수 있는 건 사람은 죽었는데 그 시간을 알고 깨난다. 그 말은 정신은 죽지 않아야 돼 말이거든. 그러니까 뇌신경 작용하고는 만약에 분리되가 독립해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무의상태의 마음이라는 것은 말이야 언제든지 말하자면은 죽지 않냐고 어? 설사 몸뚱이만 죽어가있고 화장을 갖다가 전부 마음을 해도 관계없다 이러면 일어나오거든 완전히 만들면 이제 영혼의 독립성을 갖다 말하는 거야 독립성 말하는 거야 영혼이 완전히 독립 안 돼가 있다면 어떻게 재생을 할 수 있냐 말이야 윤대는 어떻게 할게요 어? 바깥 죽어가고 만들면서 저게 갔다 화장을 해봤더니 드름부터 썩었더니 하면 그 몸띠 없는데 말이야. 어찌 그 이제 영혼이 독립 안 돼가 있다면 재생을 할 수 있냐 말이야. 그 재생을 한다 말은 영혼이 완전히 육체에 따라 독립해야 있단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책이든 이런 것은 미국 듀크 다이아가 아니고 어지만한 라인 박사란 말이지. 그 이유가 완전히 이제 막 책임을 세워가 있어. 그런 거 장세 이해하려고 하면 뭐, 어? 그 한 가지만 여러 가지 뭐 여러 날 해야 되게 대항대항 소금을 한다고 말이야. 소금을 했는데. 영원한 자 그 독립신한 것은 이제 윤회를 한다, 재생한다는 데서도 증명이 되지만은 이 현시에 있어도 현시, 사람 살아가 있는 우리 현시에 있어서도 사람이 죽어가지고
아주 완전히 매기권에 성경이 되었는데 말이야. 호흡권에 성경이 되었는데 밑에 따가도 묻어놨단 말이야. 그럼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게 안 죽도록 살아날 수 없는데 1년 2세라는 지금 실험을 하고 말이지. 그 시간만 되면 반드시 깨어난다고 말이야. 그것은 육체를 떠나서 신경작용, 신경작용을 떠나서 말이야. 이 영혼이, 이 정신, 근본 정신은 정신작용은 독립해가 활동한다는 거. 이제 살아있다는 거. 그 내가 먼저도 그런 얘기 안 해서 보통 정신비난을 하기 전에는 잠을 잘 때 어떤 연이 캄캄하지만 캄캄하지만은 정신비난에 대해서 무기세계를 갖다가 개척하거든요 말이야. 그 사람은 언제든지 이 암만 재미집이들게 해도 어둡지 않냐고 말이야. 언제든지 살아있다. 그 지금 요새 실험 심리학에서 무식 세계에서 뭐 완전히 그걸 직면하고 있단 말이야. 입증을 지금 하고 있어. 그게 우리 이제 정신 능력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게 이제 보면 막 한이 없는 일은 자꾸 지금 작용을 하거든. 한장인데. 그 요새 제일 이제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그거는 아까 지금 이해향을 일대기 이해한 것은 정신작용만 이해했거든. 눈을 감고 뭘 볼 수 있다. 난 마음을 안다. 이상 좀 정신작용 같이 이해한 것 같은데 그냥 육체가 이제 칼상자 아닌 생명장 간 거는 이제 정신작용하고 육체하고 이제 같이 이제 병행해 나갑니다. 병행해 나가는 건데 지금 제일 신기하게 보는 건 뭐냐면 우리 이제 불교에서 이제 부처님이든지 이런 이제 큰 도인신이 뭐냐 분신을 한다 이렇게 하거든 분신. 부처님한테 한 군데 있으면서 야호지 수백 개 수천 몸을 나타나가 중생을 개설한다. 지구에 있으면 저 세계도 가고 이 세계도 가고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야거든. 그건 아주 거짓말 같고. 또 원효심 같은 이도 보면 한날 한시에 육체 열반을 했다. 한날 한시에 여섯 군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거짓말 아니겠어? 그건 어떤 이유예요. 불교 역사는 다 그게 다 기재되어 있으니까. 한나라 한 사람이 여섯 건 죽을, 한나라 한 사람이 여섯 명 있을 건데 여섯 건데 죽을 거 아니야. 그게 우리 불교에서는 그 분신이라고 하는 거야, 분신. 분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분신이 요새 실험에 이제 성공이 되고 있어. 인도 그 이제 요구하는 사람들, 요기들 말이지. 그 이제 그냥 하면 한 사람 지금 그냥 하면 그건 아무도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는 말이에요. 무슨 협잡을 하는지 누가 알아? 안 믿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분신, 이제 안락하면은 그 중에 이제 그 전국적으로 유명한 큰 과학자들 갖다 수십 명을 모아놓고 말이죠. 그 수십 명 입회한 가운데서 분신을 하거든. 여기서 현사도 분신을 한다. 이를테면 이제 진주도 하나 있다, 대구도 하나 있다, 부산도 하나 있다, 서울도 하나 있다. 이런 식이라. 한날 한시에. 테레비 놓고 보면 서로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 묻지, 몸이 말이지. 한 사람이 묻지, 뭐 열 명이 되면 신문 되면 백 명이 되면 이쪽 가면 그 누가 고자할 듯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말이지 인간은 능력이란 것이 이만한 큰 아주 무한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분신은 분명히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종교적으로 우리 불교는 그런 게 많았고 이 천주교 같은 데 보면 성자 가진 이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뭐 프랜스코나 그럼 또 분도 같은 이런 사람들 보면은 한 여섯 사람들 분신한 사람들이 외국님 이성당에서 분도가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날 한시에 저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할게요. 이쪽에 지키고 저쪽 지키고 열 해보면 분명히 이성당 기도를 하고 저성당 기도를 하고 있거든. 천주교에도 보면 이제 그 분신하는 그 이제 그 성자가 한 여섯 명. 그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프란치스코하고 이제 그 또 아시스인이나 프란치스코 같은 사람, 분도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 분명히 분신을 했어. 그건 학기이다 하시겠는지. 하긴 아닌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분신한다는 것이, 그 원효심 말, 원효심 육체 열반과 여섯 군데에서 한 군데 돌아가, 한이 돌아가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신이라는 게 많이 나온다고 말이요. 저 양나라 때 이 지공화제나 간지가 유명한 큰 신이 있었는데, 하도 이상한 짓이라서 하니깐에, 신통을 부르기 위해서 하니깐에, 그 다음 야무지가 아마, 이제 그때 불교가 철저히 미기적인데, 안매도 뽕길 만지는 협작국이든, 그럼 옥에 가다 앞이단 말이요. 오에 가다가 이거더니 막 뭐 옥문을 갔다가 막 첩집이 그 사람 막 해가 있고 그 임금 막 옥체를 가 있고 막 도장을 찍어가 있고 갔다 막 봉쇄를 해놓고 말이지 일어났는데 옥에 가다한테도 불구하고 그대로 여전히 밖에 돌아 지가지 돌아다니거든 중화성 돌아다니는 말이야. 그 한께는 막 그 양무지 노발대발하기 말이지 저놈 저 옥지기놈처럼 잡아라 저놈 모가지 비라는 게야. 이런 말도 못 깨워 내놨나 이게야. 그 잡아 주인은 내놓긴 누가 내놔요. 그대로 앉아 있는데 옥에. 그대로 앉아있는데 웃자는 말이요.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다 대니 웃자니까. 그건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해본게네 같이 교본이기 말이 분명히 옥중에 지금 화상 하나 앉았는데 또 밖에 떨어져있거든. 거기 이제 만되면 이제 우리 불교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사라든가 양사라든가 말이죠. 이 저 중국 바로 정사에도 그 자세히 좀 기록이 돼 있어. 그 당시에 유명한 사실들이거든. 하도 신기한 짓을 한게 이제 그거 이제 사람들과 새긴다고 오기가 잡아간다고 했더니 첩첩이 둘을 쌓아놓고 이제도 불구하고 그 사람 하나하나 몇 사람도 여워지고 저워지고 자꾸 돌아다니지.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게 있고 잘못 죽이다 죽이려고 한 게네. 그 오기 있는데 어쩌란 말이구나. 그런 경우에 할 수 없어 가서 이제 모시다가 궁중에 갔다 모신다 하거든. 궁중에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궁중에 모신다고 어제 신님 나가지 말고 이 궁중에 좀 계시면서 나를 법문해 주시오. 나도 좀 기대해 주시오. 그럼 그러지. 궁중에 시락한데 보라지 궁중에 군도 보라지 있거든. 그 수소문 해보라지 여전히 또 밖에 떨어다니는 또. 그게 이제 분신이라. 그 이제 우리 불교법 막 그런 일이 역사가 많이 있어. 많이 있다고 말이야. 그런 일이 있는데 그전에는 그걸 갖다가 일종 미신이라고 하고 거짓말이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새 이제 그 인도에서도 말이야. 분명히 이제 그 용기들이 말이지. 분신하는 실험을 갖다가 과학자 입회화해서 분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까지 지금 말하냐면은, 이제 이 정신과학이라는 것이 말이지. 지금 자꾸 이제 발달되고 있어. 발달되는데, 분신만 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갖다가 변동시킨다는 거. 이런 것도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어딘가 언젠가 저게 그 관련 운동 얘기를 해서 물질이 마음대로 내가 보는데 마음대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하는데 눈앞에 물질 움직이 이건 막 아들 장난이야. 장난이 뭐냐면 그게 분신하는 정도 된 사람이 어쩌냐면은 수천리 수만리 밖에 물건을 갖다가 여기 가만히 앉혀서 가져오거든. 또 여기만 물건을 갖다 말이오. 눈 깜짝 세워도 수천리 수만리 밖에 보낸다고 말이야. 뭐, 조그만 물질, 뭐, 관련 문득하는 요새는 그런 소리는 안 통해. 그런 소리 안 통한단 말이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물질을 보내는 것은 일제 때도 그걸 했어. 일제 때도. 일제 때 이제 그 분신을 보내도, 분신을 보내는데 말이지. 분신을 보내도 그걸 하는 사람이. 이 미국에서도 그전에 이제 그 해방 전에도 그 분신한 사람이 하나 있긴 있었는데, 어쩌냐면은, 분신을 하긴 하는데, 예? 여기 이제 하나 있는데 저 사람이 나타나 있나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 있는데 말을 못해 말을 좀 힘이 약하단 말이요. 저쪽 사람은 말을 못한단 말이요. 그게 완전한 성공. 그것도 이제 사람 분명히 나타나 저쪽에 나타나는데 말을 못하더란 말이요. 지금 말하는 것은 만약 이쪽 사람과 똑같은 행동과 생활을 같이 하고 있어. 그런 정도까지 지금 이제 직면하고 있거든. 그런데 이럴 때도 이제 그 물 보낸 건 그런데 되었는데 대판하고 동기사회가 만드는 그 올매는 뭐냐 말이야. 수출사회거든. 뭔데 대판 공에 나와서 이제 사람 이런 수준이 모이고 동시비아 공에 나와서 이런 수준이 모이고 이래가지고 대판 공에 나와서만 판대에 조금 이만한 판대를 하나 그자 그따가 어떤지 학교들 만드는 이름을 쓰고 어떤지 날인 해가 있나 이래가지고 그게 그러면 보낸다 이게 그게 그 보낸 사람이 어쩌냐면 자 지금 또 저기 시비아 공에 나와서 간다 이래야 그거 물이 엄청 빌거든. 또 요술계 맞으신 말이지. 그건 저쪽에 전화가 왔다며 왔다기란 말이야. 그게 사람 여기서 다 보는데 백쪽에 와있으니 이제 모른 사람을 볼 때는 백쪽 안에 두 개를 만들어있고 여 백쪽에 요술 내 음식을 빌고 저 백쪽 안에 진짜 있던 그걸 내놨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만들면은 그 학자들이 말이지 자기 어디 사인하고 도장 찍어야 말이지 새로 만들어 지금 저 보내는 파이거든. 그건 이제 일치대도 성공이 됐었어. 성공이 됐는데 요새 그 이제 분신을 해가지고 물질을 갖다 수질을 밖에 그 마음대로 가져오고 물질을 갖다 수질을 밖에 마음대로 보내고 하는 것은 요새 아주 작는 것이 한다고 말이요. 이게 분신한다는 것은 이제 그 이제 과학적인 입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 이제 그 우리 이제 정신 능력, 그 내부 힘 말이야. 우리 본시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란 것은 말이야. 사람이 보통 상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정도라고 말이야. 사람이 보통 상식은 절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도야. 그뿐인가 어디 뭐. 캐논하고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님 세인데, 캐논하고 키아토라는 사람하고 타라페이라는 사람은 세 사람이 지금 그걸 하고 있어. 그걸 하는데, 앉아서 뜨는 것도 마음대로 하고. 앉아서 뜬단 말이야.
앉아 먹고 둥둥둥 떠올라 뿌리고 사람이 공기에 뜨고 그것도 공기 뜬다는 거 이것도 마음대로 해. 뭐 있어? 거짓말 같아서 있나? 좋아서 있나? 하도 떠리기 뜨고 이러는데 뜨는 것은 요새 한국에서도 그걸 하고 있어. 아무튼 저 본사람이 신라님 모르기야. 이제 무지 상태에 가면 자력으로 들어가든지 타력으로 들어가든지 무지 상태에 들어가면 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 그럼 그 원래 그런 데가 있어. 그런데 이제 그 최면술 있는 기술이 아주 능한 사람이 말이야. 능한 사람이 아주 최면상 깊은 최면 상태로 저 사람을 갖다가 이제 사람을 갖다가 이어가지고 뜬다 하면 또 올라. 그럼 본 사람들 많이 있어. 요새 그걸 하니까 봐지더라. 극장에서 하니까 말이야. 극장 말고도 하고 이제 극장에서 그전에는 딴 데서 그걸 내 천문이는 그 이상하다고 말이야. 극장에서 그걸 했으면 그, 뭐, 저, 그, 쪼그나한 것도 한 번께, 그 아주 뭐, 막, 특집을 해갖고, 뭐, 사진하고, 막, 굉장히 막, 내하고, 이래서, 어떻게 들으시냐고 말이야. 괜히 한국도 그걸 하고 있으니까는, 어쩌면 요새는 그건 하고 있어. 괜히 사람 갖다 딱 입혀놓고 말이야. 최민수를 걸어놓고, 뜬다 가면 어쩌지만, 그만 둥둥둥 떠올라가든. 보통 한 대여섯 대에서 떠올라가. 그걸 한다고 말이야. 천번이 극장에서 했어. 극장에서 그걸로도 제일 그지, 신기한 일이라고. 한 번, 여기 대구선, 저, 학생들 여기 보고 이야기하니까, 한 4, 5년 됐어. 우리 대학 극장에서 그걸 봤습니다. 진짜 봤다, 이렇게. 그, 뭐야, 뭐, 무슨, 저 밑에서 뭐, 이쪽에, 밭이 올라가는 뭐, 저, 천장 뭐, 줄을 맺는 거 한번 단단히 보죠. 그, 뭐, 줄도 보고, 아, 그때 없는 말이죠. 실제로 또 올라가더라고. 그, 이제, 우리, 이제, 그, 뭐냐면, 요새는 그냥 보통도, 재미술 잘하는 사람이, 그, 뭐, 극장 아니라도 그렇다 하고 있으니까, 그 많이 해야 그렇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의 상태에 들어가서 말이죠. 뜬다 하면, 그러면 또 올라가거나. 그냥 사람은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료를 한 사람도 그 자료를 한 거, 응? 최민술에 걸려갈 것만 또 올라가는데 자료는 무의 상태에 간 사람이 그 뜨는 게 문제 있는 거 있어? 그만 앉아서 뭐 떴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음대로 한다고 말이야. 어? 그러면 사람이 없어지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어? 또 보이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말이야. 그런 거 하는 걸 와, 무엇이 저기 칼상이 샀는 거, 몇 해 전에 와, 아라비아 무엇이라고 와가, 마리타인에 와가있고, 시민회관 안에서 20일 동안 한대. 저 뭐 그런 걸 하더라께. 그건 뭐 본 사람 없는가 몰라. 그때 그건 뭐 신문에도 많이 났어, 그게.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왔는데, 걔 누가 그걸 이제, 저기, 우리 일타시민 아니라 보고, 아이고, 어떤데 그 전에 신이 뭐 얘기하는 것 같다고 말이지. 참 그럴 수 있는가, 이리 봤더니, 그거 가서 그 신민이 하는 그걸 보고 걱정하다 그런 거 한다고 해서 가봤대. 가본 게 참 꼭 갔더래. 현 박사라고, 내가 현순영 박사라고 내한테 대학 교수원사님이 있는데. 근데 그 전에 그래야 할 때, 참 믿기는 믿는데, 신인 말로 갔다가, 뭐, 부인할 수도 없고 말이야, 믿기 믿는데. 그 사람도 예수교 하다가 이제 불교를 전하는 사람, 믿기 믿는데,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의심이, 은연중 걔도 실질를 안 봐가지고, 의심 좀 있디. 시민의 하나, 그 뽑아놨게, 의심 전부 다 싹금 가서 비더라고. 전부 다 내 말은 칼상자니, 뭐, 뜨니, 뜨고, 뭐지. 사람이 있다 아마 불확치 없을 필요, 없다 불확치 있을 필요, 막 이러더라거든. 눈갱이는 아니라, 그 눈갱이 아니란 말이야. 그 악어 말하자면 누가 또 그 최민수 거라 꼼짝한다 그런 거. 그 시민이 나서 한 20일 했다가 돼. 20일 하는데 요새 공공이나 지금 말하자면 이제, 시민이 한 건 돼서 아주 저기 사람 왔다 이러고 지금 막, 많이 모아놓고 그런 짓을 하고 해야지네. 그래야 이제 우리 그 인간, 그 무슨 뭐 요술도 마술도 아니고 인간이 말이지 그런 우리가 참을 보통 생각을 해서 상식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이야. 그 비상식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본식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갖다가 개발을 할 것 같아 이 말이야. 참다운 말이지. 예? 대우뜬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보통 우뜬이 좀 공부해가지고 이 캐논 이 사람들 이제 공부를 할 때에 어쩌면 저 지베트 사람을 스승을 상 공부를 많이 했어. 지베트 사장 말이야. 서양 사람은 이제, 이제 인도 계통에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했어. 많이 하고 이랬는데, 보통 이제 뭐 학자들이 요새 이제 그 연구한다고 공부해도 이제 그런 실제만 능력을 갖다 발휘하게 되는데 말이야. 참으로 이제 우리 부처님 같은 일이다. 대보살들이 큰 것도 대도를 성취했다 간다. 그 사람들 자유라는 것은 참말로 어떤 일만 상상해요. 삼천 대진세계를 갖다가 백세계, 백일로 어떤 손바닥 구실같이 보는 막 그런 식이라고 말이야. 그런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말할 때 이제 보통 볼 때 비상식의 세계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내가 지금 이리 얘기한 혹 이제 이해된 사람은 아 우리 인간이 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안 있나 아, 우리 뜨는 걸 갖다 직접 눈으로 봐갖고 말이지 능력 가진 게는 뭐 다행히 막 그것 다 우리가 이제 그런 능력 가진 게 뭐 이해하거나 할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암에 다 돼서는 말이지. 다 돼서는 이 온유월 염치를 법문한다고 사람을 잔뜩 이 좁은 법당 모아놓고 말이지. 한다니 거짓말 막 하겠다고 서거든. 불평 많을 끼야. 아, 그것도 당연하거든. 이해가 안 가겠잖아. 그런데 그게 소위 이제 비상식의 세계인데, 자기 상식으로서 모르다 비상식의 세계인데, 그게 비상식의 세계라는 건 어쩌냐면은, 이 몇 해 전에 미국에서 그 원자물리학, 여러 큰 원자물리학자들이 합작해가지고 원자물리학 개론이라고 유명한 책이 나온 게 있어. 그 이제 그 출판되자 곧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겠는데, 원자물리학 그 서론에 무엇이 또 전제가 되었냐면은, 원자물리학은 비상식에 속한다. 이런 나와 있어. 원자물리학이라는 말이 보통 상식적으로는 이해를 못해. 원자물리학은 비상식에 속한다. 이래 놓고, 그 비상식이라고 한 것은 비상적 사실이란 어떤 비상식이냐면은 지동설로 들었어. 지동설 말이요. 코피른스가 어떤지 지동설을 주장하는데 지구가 둥글다 이렇게 하거든. 그 당시에는 말짱 미친놈이라고 했단 말이요. 세상 어디 지구가 어디 둥글 수가 있으며 둥글 신단 말이요. 보통 뭐 한번 생각해 봐. 만약 지구가 둥글내면 이렇게 진정히 지구가 둥글면 지구가 돈다 이랬단 말이요. 그럼 우리 내가 서갈 때만 이쪽으로 돌 때는 우로 돌 때는 우리 아저씨 머리에 우로 서가지고 깨지만은 근데 밑으로 돌 때는 이 거꾸로 서가지고 우리 사람들 떨 때 비가 아니야. 바다 물도 다 질질비고 안 그렇게 해서 그럼 상황적으로 볼 때 빼던 그림은 아니야 그 말이야. 뭐 그런다도 고지할 듯 있어. 응? 그러나 이제 그 코피른스가 이제 그 이제 지동선을과 그 이제 지구선을 주장할 때 말이지 그냥 참을 아는 사람은 참 사실이라 이랬는데 모르는 사람은 볼 때는 막 확한 미친놈이 그 중에 이제 그 코피니쿠스도 그 뭐죠 신부요 신부 수도는 언제냐고 말이요. 제일 이제 그 이제 호응한 사람이 브루노라고 큰 만듦 신부면서 과학자 있어. 그 주장했단 말이야. 지구세를 옳다지라 지동세를 옳고. 이런 그 로마 교황청에서 가만 본게 그럴 때면은 그 중세기 스코라우트 신약이란 말이야. 신약에는 전부 빙소화에 돼 있는 전부 바싹 그만 절대 비디오. 그래서 절대 용기 뗄 수 없는 소리거든. 자기네 그, 저 교리상을. 그래서, 그런 소리는 확한 마선이게, 마선이게, 시소하라는 게야. 기회 안 되었다고 하거든. 그래서 코피니쿠스는 야근 사람에 대해서 자기 어떤 설, 막 그런 어떤 주장 막 또 해놓고 막 입 딱 담을 필요가 안 맞잖아, 가만히 있거든. 그런데 웃잖아, 막. 가만히 근데. 불노를 만들면 자꾸 어떤 입으로 붓으로 만들면 뭐 책을 내서 선전한다, 말로 선전한단 말이야. 자꾸 그래서 교황께서는 가면 큰일 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 잡아 가다 놓고 자꾸 만들면 하지 말라고 말이지. 그래서 그렇지만 난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마침 누구 말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난 이제 분열을 안 했어. 분열을 했단 말이야. 샹화장을 했거든. 창체부 뚱이 갔다가 나무를 갖다 잡으면 하고 불을 지르면 죽이는데 그래서 이제 죽을 때 그리 막 뜨고 얼마나 뜨거냐 말이야. 막 생사를 타 죽는 판인데 조금 더 상담한 징그리야. 상담한 징그리야. 그냥 이런데 남겨이자 요 밑으로 타올라가지고 다 죽게 되었는데 다 죽게 되어 그럴 때 가서 이제 십자가를 갖다 또 갔다 해면 말하자면 회의 찍기면 늦지 않게 회개하라는 거야. 이 지구 저게 지구설 지동설 내 필요하기라 회개하라는 거야 말이야. 그냥 고개를 확 돌린 하는 사람 아니면 암만 그래서 하지만 지구는 그대로 돌고 있는 거지. 지구는 이대로 돌고 있는 거지 않냐 말이야. 내가 회개한다고 돈 친구 안 돕을까? 내가 회개한다고 지구 돈은 친구 안 돕기냐 말이야. 아무걸 지구는 돌고 있는 거지. 그러고 하면 죽어 비싸. 그것이 유명한 만듦, 이제, 예수교 신부 말이지. 그 대과학자인 말이지. 브루노 사제거든. 그렇지만 지구는 여전히 돌고 있는 거지. 요새 아주 지금 영국서 지구설 반대하는 그 크리비스다거든. 크리비스가 매일 고집을 했대. 고집을 했는데 뭐, 저쪽도 위생에 가야고 지구를 갖다 사진을 빼고 지구가 둥근 게 분명히 들납니다 말이오. 그 신문에도 그게 났대. 아 얘는 이건 참 큰일이야. 벌써 사진을 저쪽 와가지고 누구 지구 둥글 봤나 이런 상황을 했지만 말이지. 이 사진을 완전히 뜨는 건 그냥 넘게 그 사람들이 입장에 곤란했다. 그래도 고집하려는가. 그만 사람 신문에서 많이 고집을 했지만 있는데 많이 꼬죽이를 샀어. 꼬죽이를 샀는데 지금까지 지구설을 반대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 이렇게까지 만든 모든 건 증명되겠지만은 이제 달에서 이제 보고 사진대기 그만 막 안 나와. 그 지구가 만든 게 우리가 달처럼 동문한 게 분명히 다 안 되면 나쁘냐 말이오. 그냥 그 브루노 말이 오래. 엄마 아무튼 회의를 해봤자 말이지. 지구는 그대로 돌고 있는지 웃자냐 말이오. 그런 타죽이라거든. 그래서
그냥 그 말이 거짓말이라 또 미친놈이라 하는 이 말은 약과의 약과. 사람을 쥐집힌다는 말이야. 당장 막 거짓말 하는 놈이라고. 오늘 다음에 저 열기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은 저놈은 나장 말하지 말이지. 난 처먹기라 저놈은 나만 거짓말 한다고 몽둥이라 때릴 사람이 있긴데 다음에 그 열을 그렇게 뭐 과한 사람 없는 모양이지. 그렇지만은 어쨌든 말이야. 사실은 사실은 없잖아 말이야. 분신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없지. 지금은 그대로 돌고 있는데 없잖냐고 말이라. 그러니까 거기 이제 비상식 세계다 이라. 그러니까 이 원자 물리학 세계라는 것이 비상식에 속한다 이야. 상식적으로는 누구든지 이해 못하게 되겠지 말장다. 자기네가 상식적으로 이해 못한다 거짓말을 하면 그건 자살이 되고 마는 길이거든. 응? 내가 이제 비상식설 이렇게 한 어떤 사람 비상식설 인설을 하니까 어떤 사람 들을 때는 제가 이제 뭐 거짓말로 실컷 해놓고 거짓말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비상식설 한다 이도 혹시 또 이해할 수 있는 기라 있는데 이제 자꾸 내 말하지만 사실이 사실인데 어쩔 수 있냐. 지분 그대로 또 무슨 어쩔 수 있나. 이제 그런 식이다. 그 말인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많이 있거든. 브루노 같은 사람은 그 이제 분힘을 다하고 참 이렇게 이제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지만은 그 질질은 말이지. 조금도 말하자면 그 아마 브루노를 갖다 천몇만 명 어떤 불질을 봐. 지구가 도는 지구가 안 돌고 말하냐고 말이야. 그거 마찬가지인데. 요새 봐서 보면 이제 그 프로이드 같은 사람 그 정신분석가 프로이드 유명한 사람 안 있어? 그 사람이 첫 번째 이제 뭐 어떤 소리 하냐면은 어른아가 어머니 전부면서 저 꼭지 만치는 것도 성욕이다. 정신분석이 이제 그 소리에 출발이 되어 있거든. 그니까 가만히 그 소리 들어보면 말이지. 참 안 되면 어떻게 인간을 존엄성을 갖다가 어쩐지만 모욕을 해도 분수 있지. 어른아가 어머니 전부면서 저 꼭지 만치는 그게 성이라고 뭐 그게 무슨 소리냐 말이야. 그래서 그 당시 프로이드 사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모아가지고 말이지. 저는 뭐 지금 집을 부사비서 죽이삐다. 도로가에 가서 맞는 거면 집을 부사비서. 실제로 뭐 집을 부사비단 말이야. 그래서 그 동네 몬사로 쫓겨가겠어. 프로이드가. 그렇지만 지금은 누구도 아무도 의심 안 사는 거지. 프로이드 말 옳거든. 마르코니가 첫 번째 무선 전화를 갖다가 발명했단 말이야. 이태리 사람 아니야. 근데 뭐, 이 소원 요소를 거짓말하던. 그럼 그 나라에서 깨끗할 수 있어. 하루선수 옆에 그, 저, 불란서를 안 갔어. 불란서 가고 난게 완전한 성공을 안 했냐, 그 말이다. 요새 이게 근대 이제 물리학자로서는 제일 그 수학자로 물리학 제일 유명한 사람이 뭐지, 뉴턴 아니야. 뉴턴이 만약에 프린스피아를 갖다 완성시켜 놓고 아는 사람을 볼 때는 망고 걸쩍인단 말이야. 그 당시에 데카르트 그 수학인 자, 저, 구라파를 지배하시는 않지만 한 100년 동안 갖다 빛을 못 봤다, 그 말이야. 옳은 뉴턴이 거짓말이 때가 있고, 그런 말 되면은, 데카르트 소야지 참말탱에서 했단 말이야. 반 100년 동안 갔다가. 그, 이전에 보면은, 참말로 그 시대에 말이지, 좀 뛰어난 말이지, 예? 그런 이제 참말로 발견을 한 사람이든지, 또 그런 학설을 갖다가 지지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박해 안 받을 안 받을 수 없어. 오직 하고 예수 같은 이가만 십자가 못을 뱉기 죽은다고 말이야. 예수 말이 틀린 게 뭐 있어? 쉽게 말하자면, 이제. 근데 되는데, 그러니까 학설 같은 것도, 뭐 철학자 같은 것도, 이 스피노자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범신론자거든. 하나님은 없다. 거짓말이다. 이것이요. 예? 니체가 만든 신을 죽었다 한다고 그게 뭐 큰 발인가지. 그게 절대 스피노자 벌써 뭐 4,500년 전에 선언하니라. 신은 거짓말은 없다고 말이에요. 초월신은 거짓말이고 우주 전체가 신 아닌 게 없다. 고원이 이치카라고 저기 스피노자 주저거든. 그 사람은 어떻게 많이 빈틈없는지 그 학술 그 서술하는 데서도 체계를 갖다 기하학적으로 인간 지식으로 가장 정확한 수학이다. 수학 중에도 가장 정확한 기하학이다. 순위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철학 체계를 살펴있어. 지는 빵식도 말이야. 수학같이 말이야. 이래갖고 이치카라 유명한 그 철학 서적이 아주 고전에 말이죠. 철학 고전 유명했는데.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신은 그 초월신앙은 절대라고 일체가 신앙인 게 없다. 이래서. 그래, 어디 밖에는 잡아 죽이러 사는지 말이지. 살면서도 한 40여세까지 못 살았는데, 살면서도, 난 저 지방, 저기 뭐, 다라고에 살았어, 다라고에. 다라고에 숨어 살았단 말이요. 책은 어떻게 출판해? 예? 다라고에 숨어 살면서, 그냥 그 당시에 유명 독일 라이프니츠라는 그 유명 철학자한테 그걸 한 비줬어. 비준 게 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좋아. 그렇지만 그 책을 못 해야 말이야. 그러니까 다라고 살면서 그냥 건강도 좋지 못하고 아마 핏빈이 들어올려가지고 한 40여세 죽었거든. 죽고 난데 얼마나 있다 그 책을 갖다 출판했어.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보통 그 당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말이지. 예? 발명이라든 학설이라는 것은 아무리 만듦이 정확하더라도 해도 그 당시에는 배척을 안 받을 안 받을. 왜 그러냐면은 눈 뜬 사람은 적고 눈 감은 사람이 많으니 말이지. 결국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야. 봉사들이 따라들었어. 눈 뜬 사람이 이기는 사람 저놈부터 죽이라고 눈을 빼내고 있잖아 말이오. 결국 눈 뜬 사람은 적고 눈 감은 사람이 많이 이기네. 누가 이기냐 하면 눈 감은 많은 사람이 이기고 눈 뜨고 적은 사람이 진다 그 말이라. 지는데 그건 이제 그래도 과거시대고 요새 봤을 때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런 실질로 가 있고 실증을 해서 참말로 만님이 이제 큰 대과학자라든가 큰 대위인들이 말이지 대변명가들이 한 걸 갖다가 무조건 하고 내가 안 보고 내가 이해 못한다고 거짓말이다 이래 나온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참말로 이제 저 내가 자꾸 해서 이제 무슨 땅굴렁을 가든지 말이야 땅굴을 파고 저 자꾸 땅 밑에 내려가 살든지 이래야 되지 이 햇빛 보고 살지는 못해. 그래서 우리 인간 능력이란 것은 실제 있어 분신을 한다 뭐 이런 정도로 나중에 우리 분리교에서 개발한 능력이란 걸 얘기할 때는 참으로 비상식적인 걸 갖다가 알 수 있기란 말이야. 뭐 조금 분신하고 이런 이유가 아니야.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무슨 과학자들이 지금 취급하는 말이 이 한도 나에서 보더라도 해도 인간이란 것은 영원한 생명 속에 무한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 말이지. 이 영원한 생명 속에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 이걸 개발할 그 팀이란 말이지. 즉 원자력 말이 이상한 말이지. 큰 만되면 작용을 할 수 있다 이것이라. 그래서 우주 원진을 하기 때문에 물질에서만 어떤지 그런 막대한 에너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 있어 정신에도 말이죠. 우리 정신 가운데서도 상상한 물질 이상은 말이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라. 그래도 달시계를 가든지 별시계를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무슨 뭘 타고 가지 말이지. 우리 우리 순진히 아까 정신 작용하듯이 그냥 우리 둥둥 떨 수는 없는 힘편 아니야. 둥둥 그냥 둥둥 뭐 무슨 기계가 사람을 그냥 떠버려 못한다 그 말이야. 그냥 떠버려 절대 못하는 게야. 그렇지만 이제 우리 정신 능력이란 것은 실제에서 사람이 그냥 뜨는 말이야. 그 실험을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 어쩌냐 말이야. 그래서 이 정신 능력이란 것은 물질 에너지, 물질 능력 부당도 다 어떤지 수승했으면 수승했지 말이야. 절대로 물질 능력 부당도 못하긴 않아 이 말이야. 안 해 이 말이야. 안 해인데 또 한 가지 또 이제 또 그 이제 참고적으로 얘기할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정신체, 이 살아선 정신이고 죽은 영혼인데 이 영혼체란 이것이 육체를 떠나서 독립해서 존재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요새 이제 그 서양 사람들 말을 가지고 인격의 전환이라고 하고 우리는 동양서는 자고를 그 자지 환생이라고 하는데 자지, 인격의 전환이라는 것은 인격을 전환시킨다 이 말이고 자지 환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는데 나무 송장을 갖다 말이지. 바꿔 가지고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야. 내 송장 나무 없지는 아직 죽을 필요 없고 죽을 필요 없고 남 죽은 말 되면 그 송장 말이지. 거기에 의지해 가지고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야. 그걸 자주 환생이라 합니다. 그래서 서양서는 그걸 갖다가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인격의 전환이라 지금 이렇게 말하거든. 이런 말 하는데 이전 기록을 보면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 현재에도 그런 일이 있느냐.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어. 중국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해방 전에 산동성에 최천선이라는 사람이 있어. 최천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나이 32살이야. 32살인데 그게 이제 무슨 아주 모진 병을 해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죽고 난 뒤에 그래도 이제 하도 만듦이만 저기 아까 봤어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장사를 하지 않고 한 3일 떠왔어. 한 3일 떠왔는데 한 3일 후에 다시 깨났거든. 흔히 보면 며칠 후에 다시 깨는 수가 많이 아니냐 그 말이야. 한 3일 뒤에 다시 깨났는데 깨난 뒤로는 무엇이냐면은 말을 못해. 말 무슨 소리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 하긴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온 집안 식구를 하나도 모르는 눈치야. 아무도 보면 노린단 말이야. 나 32살인게 뭐 이제 저기 마누라도 있고 아들도 안 있겠어. 처자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야. 본게 모르는 태도라 대하는 것이. 그 말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래, 이제. 그 첫 번째는 이제 죽었다 깨어났은 게 하면 정신이 혼란이 돼가있고, 정신이 착란이 돼가있고, 뭐 저런 소리 하는 것 같다. 그 사람 정신이 없어 모르는 것 같다.
이리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몇 달 지났는데 완전히 건강이 회복되었거든. 회복된 뒤에도 여전히 사람은 모른단 말이야. 모르고 말은 딴소리 지금 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 사람 일자 무식인데 이 무슨 저 종을 보고 뭐 저 지필을 보더니 말이야. 종하다 부술라 글로 쓰는데 글로 아주 잘 쓰기라 하거든. 거기서 의심이 생기겠어. 뭐지 일자 무식인데 우찌 죽었다 깨어나니 글자를 알고 있지 글자를 쓰냐 말이야. 책을 보도 책을 보도 또. 그런데 글로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은 나는 알람 사는 말이지 유건진이다 이게 최천성이 아니고 난 21살이고 그런데 우리 집에 보내달라는 거야. 아 이런 딱할로 오신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나고 이래가 있고 그래서 저기 이제 그 북경대학에서 그 이제 그 정신과에서 가서 정신과 이제 때다 연구를 해봤단 말이야. 아무리 정신감절을 해봐도 정신에는 조금 더 장애가 없어. 정신이 건전하단 말이야. 그래서 알람 사람 같은 때도 말로 치는 게 알람 말이 완전히 통합이거든. 실제 알람 말을 한다고 말이야. 중국말을 뭐라 알람 말을 하거든. 알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저 네가 어찌 돼서 이렇게 됐나 이러니까 내가 23살 유건진이라는 사람인데 장제를 가고 딸까지 하나 낳았구만 낳았는데 내가 무슨 병이 들었는데 그 우리 어머니가 취한식인다고 말이야. 입을 갖다 잔뜩 뚫어 씌워야 막 딱 눌리지 놓은 게 말이야. 그러면 질수이 돼 죽어빗다기라. 죽어빗는데 깨어나서 보인 게 우리 집안이고 여호와이신이 왜 있냐 이야. 나를 자꾸 보내달라. 저 번지로 보내달라는 기라. 그래서 이제 그 북경대학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연구해 보는 결과 말이지. 결과 정신은 건전한데 분명히 모든 걸 종합 볼 때 알람 사람이 이리 온 것만 사실이야. 사실 하나도 안 틀린 게 돼. 첫째 웃지 마 되면은 산동 사람이 알람이 뭐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알람 말 어떻게 할 수 있으며. 두째는 글자 한자도 모르는 무식구인데 말이지. 어째 알람도 한자를 쓰거든. 그 올람 아니야. 한자를 쓰는데 말이야. 웃지 마 되면 글자를 알 수 있냐고 말이야. 말로 알람 사람 혼자 안 뺏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일이거든. 그래서 낮에 그것이 이제 결론이 이것은 확실히 알람 유건기 이 혼이 말이지. 산동 최천서의 이 몸띠로 뱉어왔다기라. 그 사람은 자꾸 저를 갈락하니까 알람으로 갈락하니까 중집으로. 그렇지만은 말이지 몸뚱이가 산동 사람 몸뚱이 맞지 말이지 알람은 갈 수 없다는 거라. 꽤 어깨는 붙잡아 놓고 이제 부자 이제 산동수 이제 산다고 말 산대. 그래 산동말로 새로 배웠는데 정상 일본 사람이 이제 중국말 배우는 식이 중국말 하는 식이라 말도 발음도 옳지 대단하고 알람말 하라고 하면 여백주스로만 잘하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건 특이하면 안 되면 참말로 사실이라 이래게 정부에 연금을 주고 입시로 만들면 또 이제 돈을 많이 줘서 이 사람과 특별히 보호해야 될 일이거든. 세계적으로 여기는 기지가 있는 말이야.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돈을 갖다 많이 주고 연금을 주고 이래가지고 세계적으로 그걸 갖다 만들면 소개를 했거든. 그것도 뭐 사진이든 책이든 전부 내한테 있어. 그 최천성이 말이지. 그 사진이든 사진 책이 전부 다 있단 말이야. 그럼 있는데, 러시아는 지금 무지대님하고 소식이 알 수 없는지 알 수 없지만은, 해방 전까지도 그 사람이 아주 편하게 잘 살았거든. 정부에서 특별히 보호를 해서. 이제 이런 일이 중국 최천성일 뿐 아니라 서양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어. 그런 일이 많이 있단 말이야. 이전에 기록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 많이 있단 말이야. 많이 있고. 이제, 저기, 중국 역사도 혹 그런 일이 나왔는데, 나오면 어쩌냐면은, 홍문이 협잡이실까 싶어서, 그 혼은 그걸 갖다 어떤 증거를 대할 숨쉬기 말이지. 몸띠는 분명히 증거가 이런 게, 어디 몸띠는 따라가지, 혼으로 따라가지 말라기야. 그게 지금 최천선이가, 지가 암만지가, 알람 유군이로 가지만, 몸띠가 최천선이 맞지, 산동사라라기야. 그 이전에 본지 그렇게 말, 판결을 내려비서. 그랬는데, 막 그건 어찌됐든지 간에, 인간은 그 영혼이라는 것이, 육체와 독립해가지고 말이요. 자식한 인격을 전환한 거냐 한단 말이요. 사람이 뺏기겠단 말이요. 그러면 안 되면 현실에 그리던 일이 많이 시작하거든. 윤리하고 또 다르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영혼이 분멸이라는 데 입증한 데 있어. 영혼 분멸 입증한 데 있어. 참고 안 될래 안 될 수는 있니든. 안 될래 안 될 수 없다. 이 말이야.